안에 뭐뭐 하다라는 의미 안에 뭘 집어넣기, 낫을 집어넣는 거죠. 낫을 그냥 넣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기지 않는다부터 만들면 되겠네요. 그들이 이기지 않는다. 그렇죠. They don't win. 무엇을? 그렇죠. They don't win the game. They don't win the game. 예, 그들이 이긴다는 뭐예요? 그들이 이긴다. 그렇죠. They win. 그들이 이긴다. 근데 여기다가 이기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not을 넣으면 되고, 그다음 not이 들어갈 때 여기에 숨어있던 do가 얘랑 합쳐져서 don't를 만든다라는 게 전에 배웠던 거예요. They don't win the game. 오케이, 계속해서 26번째.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돼요? They 그렇죠. They can't win the game이죠. can't win the game. 오케이, 그래서 뭐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긴다. 그들이 이기지 않는다. 그들이 이길 수 있다. 그들이 이길 수 없다. 오케이, 이기지 않는다, 이길 수 없다라는 표현은 공통적으로 not이 들어가는 거죠. 그들이 이긴다는 뭐였고? 그렇죠. They win 이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기지 않는다는, 그렇죠. 이 속에 들어있던 둘을 차용해야 되는 게 전에 배웠던 거고, 그들은 이길 수 있다는 they can win 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다 they can win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 They, 그렇죠. can't win. They can't win.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계속해서 그녀는 거기에 간다죠. 여기 양념치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다부터 만들면 되는데 보이네요. 그녀가 간다. She goes. 그렇죠. go가 하다시인데 she가 하는 행동이니까 이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 그렇죠. does가 이렇게 숨어 있었던 거죠. She goes. 오케이. 그러면 다음에는 그럼 그녀는 거기에 간다. 완성시켜야 되는데 she. 그렇죠. There가 어디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She goes there.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잠깐 복습. 자, 이 대답 여기는 거기에 라는 뜻이잖아, 그렇지? 그럼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그렇지.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그렇지. 자, 얘가 먼저 나가야지 묻는 말에서. 그렇지. 이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로 시작하는 거야. 이 대답 듣고 싶을 때는. 그래서 그녀는 어디 가니? 라는 말을 만들란 얘기가 똑같고, 그녀가 어디 가니? 하고 싶으면 where? 하고 얘를 묻는 말 바꾼 거. 그렇지. Does she go? 하고 더할 말은 없습니다. 없어졌죠. Where does she go? 어디 가니? She goes there.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에 간대요. 오케이. 이거 옛날에 했던 거 한번 잊었나 안 잊었나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그녀는 거기에 가지 않는다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She goes there에 not을 집어넣으면 she doesn't go가 되는 거죠. She doesn't go there. 오케이. 그녀가 간다가 she goes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던 이렇게 does가 not하고 합쳐서 doesn't goes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doesn't go 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그녀는 거기에 갈수 있다. 그렇죠. She can go there. She can go there.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조심해야 될걸뭘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으냐 하면, 아까 전에 she랑 같이 쓰는 go는 go가 아니고 goes였는데 can이 오면 이런 거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우가 그 앞에 거 공부할 때뭐 나는 간다라는 표현은 I go였지만, 그녀가 간다, 그가 간다 할 때는 she goes 해야 된다는 거. 어떨 때 go 하고 어떨 때 goes 하는 거 이거 생각하는 게좀 어때? 좀 골치가 아프죠, 그렇죠? 그렇죠. 어떨 때는 그냥 쓰면 되고 어떨 때는 goes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렇죠? 근데 can이 들어오면 이런 골치 아픈 거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원래 모습 그대로 go가 가다니까 그대로 쓰면 되지. 여기다가 또 이거 사용했는데 거기다가 아이고 go인가 go인가 이거까지 생각하면 막두 가지 막 생각하려면 너무 복잡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냥 she can, she goes 였는데 그녀가 간다는 she goes 였는데 갈수 있다 이렇게 양념치가 사용되면 이런 거쓸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계속해서 그녀가 거기에 갈수 있니? Can she go? 하면 되는 거죠. Can she go? 그녀가 갈수 있다가 she can go 였는데 이거 누가다로 묶어보면 이렇게 됐고 can go가 어떤 뭐뭐 하다라는 의미의 동원인데 두 단어가 있으니까 너 앞으로 가면 can she 하면 뭐 하는 느낌 들겠다? 묻는 느낌 들겠다. Can she go there? 하면 된다는 얘기죠. Can she go there? 오케이. 오케이. 순식간에 끝이 났네요. 잘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이어지는 이제 선생님이 주말 동안 또 이제 양념씨에 대한 다른 거 동영상 만들어서 보낼 거고 다음 문장 세트 나올 거니까 곧 끝날 거니까 지우는 빨리빨리 하니까 오케이 잘 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안녕히 가세요.